혼자 캠핑을 하던 남성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해 번개탄을 피워둔 채 잠이 들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와 취사기구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한 캠핑장에서 40대 남성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이 경직돼 있고 의식을 잃었다는 캠프장 관리자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이곳에 설치돼 있던 텐트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우던 작은 화롯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등을 토대로 한 경찰의 추정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 발견 당시 남성 옆엔 다 탄 번개탄과 물이 담긴 양은 냄비, 포장지가 뜯긴 컵라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번개탄을 피워 물을 끓이다가 잠이 들어 숨진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캠핑장에서 가스가 새거나 폭발해 생긴 27건의 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에는 난방이나 조리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캠핑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무색 무취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30분 안에도 질식할 위험이 있다며 환기를 당부했습니다. 페트병 한 개 정도, 이 정도 열어두시면 혹시라도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더라도 환기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정 농도 이상 이르렀을 때 울리는 캠핑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가을 겨울철 캠핑족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